이난희의 주력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네요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지금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. 사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일정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는데,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하락할 때는 하락하는 종목이 만들어집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오미크론이라는 그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주식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약간 조정을 깊이 받았는데, 사실 이 부분이 그 조정을 위한 그런 어떤 빌미로 사용됐는지, 아니면은 정말 이 부분이 또 지난번 이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뭐 강한 그런 어떤 전염성이라든지 뭐 치사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높아질 건가가 최대의 관심사인데, 여튼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이 이 그 뭡니까, 오미크론 관련한 관련주들인데요. 이 종목들은 이미 우리가 2년 전에 이 코로나가 발생할 때 만들어져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매물대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좀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된다. 이 진단키트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가가 유지가 되고 더 가게 되면은 시장의 조정은 조금 더 깊어질 것이고, 또 그 진단키트에서 이제 그 시간에서는 진단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좀 상승을 하고, 뭐 레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치고 이랬습니다.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음악 증시라든지 뭐 GH 신소재라든지 또 뭐 재택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뭐 알서포트라든지 뭐 원격 지원, 인성정보, 뭐 교육 관련한 이런 종목들,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인공호흡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메디아나라든지 메가ECS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는데,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온다면은 조정은 조금 깊어질 것이고요. 만약에 이 종목들이 오늘 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음봉이 떨어지면은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그저 그 외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, 싸이월드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종목들, 신규 종목들이 메인이나 기관이 많이 샀던 그저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수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어떤 흐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아 주셔야 되느냐면은 오늘은 특히나 예술 주체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장중에 미국의 어떤 동향,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셔야 되는데, 오늘 아침에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또 좀 더 조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흘러내릴 때, 그죠? 폭이 오늘 많이 뭐 2%, 이제 3%, 4%가 넘어가면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. 전체적으로 2%에서 1% 라인에서 조정을 보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주식시장은 평화의 시대가 아닙니다. 평화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베팅을 해두고 꿈을 꿀 수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전쟁의 시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, 눈에 보이는 수급과 호가차, 거래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을 하셔야만 계좌가 조금 지켜지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나,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